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30살 최윤종인데요.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며 최윤종의 머그샷도 함께 배포했습니다. 그러자 그를 안다는 사람들의 제보와 온라인상의 증언이 잇따랐는데요. 촬영으로 볼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 보고서 진짜 얘가 맞는 것 같다. 최윤종은 탈영 사건 넉 달 뒤 한 차례 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추가적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최윤종의 주된 범행 동기가 정신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사이코패스 검사나 정신 감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 네. 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참 그때그때 좀 다르다는 느낌도 받아요. 맞습니다.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성인인지 그리고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 증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. 자 이러다 보니까 2018년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같은 경우는 한 명을 살해했지만 공개가 됐고요. 반대로 일면식도 없 어떤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살인범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냐. 그래서 각 시도별로 열리고 있는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도 예전부터 머그샷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았는데 네. 최근에 뭐 신림역 흉기 난동이나 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에는 머그샷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엔 공개가 됐어요. 그 이유가 있다고요. 마지막 관문이 피의자의 동의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공개하냐,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확인해 보시죠. 현행법상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.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신상 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. 신상 공개를 하는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.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정된 증명사진이나 체포 당시의 모습이 배포되는데요. 이 때문에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은 화질이 낮은 CCTV 화면을 공개했고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고개 숙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. 이 포토라인의 모습과 공개된 사진 속의 모습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.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신상 공개를 제대로 해야 제도가 가지는 그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. 네,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그 범죄자의 네. 인권을 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. 네,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원회 검토 없이 범죄가 일어나면 바로 머그샷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신상을 제약하는 법률이 없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